안녕하세요, 아트하리입니다. 오늘은 이그루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우선 이그루크를 사용하기 전에 브러쉬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5 정도로 펜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이그루크는 약하게, 펜압을 약하게 하면 연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강하게 해주면 펜의 색깔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요. 완전 강하게 했을 때는 펜 선이 약간 찌글찌글하게 보여요. 이렇게 약했다가 강하게 강약을 조절을 중간에 할 수도 있고요. 아주 펜압을 살짝만 줘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 번 덧칠도 가능합니다. 펜압을 약하게 줬을 때 몇 번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는 힘을 좀 강하게 줘서 색을 그려봤어요. 위에 한 번 더 덧칠을 해줄 때 중간 겹치는 부분이 색이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세 번까지 하면 완전한 원래의 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가 완전한 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압을 조절해서 색깔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한 색과 진한 색을 한 선 안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선으로 색까지 칠했는데 색이 다른 게 보이시죠? 필압에 따라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다른 색으로 색을 덮어볼게요. 아래에 색이 비치는 게 보이시죠? 한 번 더 색을 위에 얹어봅니다. 두 번째로 겹쳐진 부분이 색이 보이지 않죠?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래 색이 비춰집니다. 두 번째 다시 덧칠을 했을 때 아래 색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그루크 브러쉬의 특징을 사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그루크는 면으로 채색을 했을 때 질감 표현이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채색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약간 사라지긴 해요. 하지만 명암을 나타내기 아주 편한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색깔로 브러쉬 크기만 줄여서 위에 두 번 덧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색이 진하게 보이시죠? 위에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빛이 반사된 느낌을 줍니다. 이번엔 의자 다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의자 위에 담요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아이보리색으로 바탕을 우선 그려줄게요. 한번 채색을 하면 아래에 색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더 채색을 해줍니다. 담요 베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아래에 소를 그려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 겹칠 때 색이 더 진해지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담요 무늬를 넣을게요. 진한 남색으로 한번 칠해주고 필압을 아주 약하게 해서 연한 회색도 같이 넣어줍니다. 위쪽에도 같이 넣어주고요. 그림자를 대신할 부분도 회색으로 같이 해줄게요. 살짝 진한 남색으로 다시 연하게 덧칠을 해주세요. 같은 색으로 그림자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의자 부분도 해주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가장 아래에 놓고요. 이번에는 와인색의 러그를 그려 넣어줄게요. 한 번 더 덧칠해서 그림자 느낌을 줍니다. 색이 진해졌죠? 연한 회색으로 필압을 약하게 해서
명암 느낌을 더 줍니다. 더 진한 적색으로 그림자를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낸도를 그릴게요. 의자 안쪽에 앉아있는 낸도에요.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 진하게 색을 넣어줄게요. 낸도한테는 질감 표현이 굳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색을 한 번 더 넣어서 깔끔하게 해주고요. 이그로크는 선 표현이 거칠기 때문에 옆 라인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줄게요. 지우개로 라인을 살짝 정리해줍니다. 한 번 더 라인을 그려주고요. 눈동자에 비치는 빛과 볼 터치도 해줍니다. 뿜뿜이를 그릴게요. 낸도랑 같이 위쪽에 앉아있어요. 아래쪽에 다리 옆에 숨어있는 뿜뿜이도 그려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눈도 그려주고요. 볼 터치까지 해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낸도 색이 너무 진하니까 약간 연한 색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그로크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색을 칠했을 때 질감이 많이 표현되고요. 필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펜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리였습니다.